경기도가 사람 중심 경제를 민선 8기 남은 2년 중점 과제로 제시했습니다. 기회와 돌봄, 기후, 평화 네 개 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을 선보입니다. 권현 기자입니다. 더 많은 기회를 위한 기회 경제에선 임금 삭감 없는 주 4.5일제가 내년 시범 시행됩니다.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일부와 도내 민간기업 쉬운 곳이 대상으로 예산은 100억 원입니다. 격주 주 4일제, 주 35시간제, 금요일 반일 근무 중 하나를 택하는 방식입니다. 근무 시간을 줄여 경력 단절을 막는 0.5잡과 0.75잡도 12억 원을 들여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됩니다. 국가 아젠다화를 하기 위한 선도적인 프로젝트를 경기도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더 고른 기회를 위한 돌봄 경제에선 경기도형 간병 SOS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. 1년에 65살 이상 저소득층에게 6인 공동병실 간병비 두 달치인 1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. 더 나은 기회를 위한 기후 경제에선 재생에너지 발전 이익을 공유하는 아리백 펀드, 기후 재해로 인한 질병 진단과 치료를 지원하는 기후 보험이 도입됩니다. 기후 위성도 2026년 발사를 목표로 추진됩니다. 경기도 전역에 대한 배출원 또 흡수원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의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위성을 평화경제는 핵심 사업인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주력한다는 입장입니다. 김동연 도지사는 이달까지 정부가 주민투표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며 다음 달 경기 북부 대개발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. OBS 뉴스 권현입니다.